안녕하세요. 며느리 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계사 앞 전치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 선행사에 따른 결정이냐, 또는 관계절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느냐, 선행사와 관계절 양쪽을 고려하는 양쪽 고려형이 있죠. 말이 굉장히 길이가 긴데 중요한 겁니다. 자, 글을 읽어보기로 했죠. All this, 이 모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추수감사절을 생각하게 한다. Throughout the nation every fall, 매년 가을마다 전국에 걸쳐서 elementary school children, 초등학교 학생들은 reenact a little morality, 도덕극이죠. 조그만 도덕극을 재현한다. 즉, Thanksgiving, 추수감사절이란, as our nation origin myth, 우리의 국가적인 기원의 신화인 거죠. 이 신화는 그런데, 한번 이셔 내려가야죠. 이거 뭡니까? 아이고, 이게 뭐예요? 'Complete with Pilgrim's Hat.' 'Pilgrim's'란 것은 뭐 원래 순례자의 뜻이면 초기 이민자들을 뜻하죠. 신뢰자의 모자, 'Made out of construction paper', 색종이 같은 걸 construction 구성하는 거 만들어내는 종이에요. 색종이로 만들어진. 그리고 'Indian Braves'는 인디언 전사들이죠. 'With feathers in their head', 자신들의 모자에 깃털을 단 그런 인디언 전사들까지 'Complete with' 나온다. Thanksgiving is the occasion. 선행사가 우리가 occasion, on occasion, 가끔이라고 할 때도 오늘 쓰죠. 당연히 오늘이죠. We give thanks to God. 우리는 신에게 나라로서 the blessing he had, 고지만 had나 마찬가지죠. Bestowed upon us. 우리에게 내려준 축복에 대해서 감사를 우리는 제시하는 그러한 경우이다. Occasion은 때, 경우란 뜻이지만 특별한 때, 경우를 말하는 거죠. What occasion is it today? 그럼 오늘이 뭔 날이요? 이럴 때 쓰는 거죠. More than any other celebration. 어떤 다른 어떤 축하일보다도 more even the such overtly patriotic holidays,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이라든가 제양군인의 날 같은 아주 공개적인 애국적인 그런 국경일보다도 더 Thanksgiving은 celebrates our ethnocentrism, 우리의 민족 중심주의를 경축한다. We have seen, for example, 우리는 예컨대 how King James, 킹제임스 성경이 있죠. 즉 킹제임스와 the early pilgrim leaders, 초기 순례자들의 그 지도자들이 gave thanks for the plague, 역병에 대해서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알고 있는데, 이 역병이라는 것은 prove to them,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신이 자신의 편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주었고, the archetypes, associated Thanksgiving, 이 추수감사절과 연관된 전형은 with God, with 구문의 with 생겼죠. 신이 자신의 편이고, civilization rested from, 황무지에서 문명은 끌어져 온 거고, order from disorder, 무질서에서 질서가 오고, through hard work and 열심히 일하고, good pilgrim character, 어떤 그 청교도들의 그 품성의 특징, 좋은 품성의 특징으로 특징이 있는데, continue to radiate from our history, 우리의 역사책에서 계속해서 빛나고 있다. More than 60 years ago, 60년 이전에 in an analysis of how American history was taught in 1920년대에 미국의 역사가 어떻게 가르쳐 교육되었는지에 대한 분석에서 Bessie Pierce는 지적하고 있다. Pointed out political uses, 정치적인 용도죠. 근데 Thanksgiving is put이죠. Put A to use, a good use. 이렇게 식으로 put A를 B쪽으로 A를 B쪽의 용도로 이용하는 쪽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용하다예요. 여기 수동태가 되었지만 선행사가 uses고 is put을 감안해서 여기 들어갈 건 to put인 거죠. To which 이렇게 써야 되죠. For these unexpected, 이 전례가 없는 그런 축복에 대해서 pupil is urged to follow in the footsteps of,
그들의 이자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들의 선조의 발걸음을 뒤따르도록 요구를 받는다. To our unquestioning obedience to the land, the law of land. 국가의 땅의 법칙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고 순종하도록 할 것을 제공하는 거죠. 지시할 거와 그리고 carry on the work begun 시작된 일을 계속해 나갈 것을 요구받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쭉 내려오면 되고 답도 다 나왔고요. on과 to죠. Construction paper brave ethnocentrism 민족 중심주의. Archetype 오지 아키는 첫 번째라는 뜻이고 typos는 폼이란 뜻이에요. 타입이 폼이죠. 우리가 타이포는 뭐 오타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영어일 거고 이거 라틴어에서 말하는 거죠. 레스는 비틀다, 잡아채다, 왜곡한 데 손목을 비트는 거하고 리스트하고 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케이즈는 이거는 이제 오브가 CA가 되다 보니까 OB가 OC로 바뀐 거죠. 이게 투의 뜻이고 카데레는 떨어지다예요. 그래서 박자가 떨어지는 거 캐던스라고도 얘기하죠. 이 특별히 떨어지는 때에서 전치사 on을 쓴 거죠. on occasion이 되는 거죠. 관계사, 전치사, 선행사 결정이라는 게 있어요. We are all astonished. Rapidity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with인 거죠. With which he had learned English. 배우는 속도. 선행사가 rapidity이므로 with 뭐뭐 rapidity가 바뀌어서 전치사는 with를 사용해야 되는 거. 이처럼 선행사를 보고 전치사를 결정하는 것을 전치사의 선행사 결정이라 그러죠. The is with which abalone is 전복이 해안가에서 쉽게 채집할 수 있는 것에서 we have almost reached 그 멸종을 초래했다가 되죠. 선행사가 있으니까 with를 쉽게 할수 있죠. Behavioral science 행동과학자들은 living thing 생명체들을 분류한다. According to the complexity 행동과 그 수정이 돼그 행동이 수정되어지는 수정의 정도에 따라 extent가 선행사니까 to which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뭐뭐 할때 to some extent 그러죠. to some extent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또 true measures of 인간의 참된 척도는 the degree to some degree 마찬가지죠. to which to를 사용하겠죠. Biochemists have solved many of the mysteries about food. 광합성이 많은 신비를 풀었는데 그것에 의해서 식물이 먹거리를 영양분을 만들어낸다. 그 작용에 의해서 저 by the process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이 by the process를 보고 선행사의 by which가 되는 거죠. 또 the novel Richard Wright still serves as a yardstick by which인 거죠. 판단 기준의 by인 거죠. 그 척도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Design kills the two eyes. 그두 개의 눈을 통해서니까 through which가 돼야 되겠죠. 욕망과 호기심을 본다. 호기심을 바라본다. 이런 거죠. 선행사가 요거 두 개니까 through the two eyes 보고 through를 쓰는 거죠. The numbers of cases in which keys are the main victims. 아이들이 주된 희생자들의 경우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케이스를 보고 in which 쓰는 거죠. Often as a way to save time and energy. 다만 뭐 시간과 돈을 절약할 그런 방법으로서 행정관은 will cut a deal. 딜을 만들어내다. with 이 노조와 그 거래에서 딜에서 in which가 되겠죠. in a deal이니까 he agrees to give a bad teacher. 나쁜 선생에게 만족스러운 평가를 주었다. 이는 노조의 도움과 교환해서 transferring teacher 그 선생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는 대가로 이렇게 되겠죠. Do you live in environment니까 in which죠. You can enjoy all four seasons. 사계절을 모두 즐길 수 있는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까? When this alter the environment in which fruit fly 초파리가 생겨나는 그러한 환경인 거죠. 그 다음에 관계사업 전체의 관계절 결정이죠. Wind power is engine source of energy. 오늘 쓸수 있는 건 depend가 있으니까 depend on인 거죠. 즉 관계절을 depend를 보고 on으로 쓰는 거예요. 이런 걸 전치사의 관계절 결정형이라 그러죠. Is that his daughter of whose talent? He's very proud of 뭐죠? Of her talent인 거죠. of를 쓰는 거죠. Psychological effect of continually pretending to agree with that which
of which, with which, one does not agree with죠. 이 앞에 있는 that는 선행사 that죠. 예, 당연히 선행사 that니까 관계가 없고 agree with로 쓰는 거죠. Parents are first people to냐 with냐 contact가 있으니까 contact with죠. Have contact with. He was unable to maintain the image of the perfect gentleman. The which he had succeeded in passing for. 뭐뭐로 통하다죠? Passing for의 목적어 자리가 for니까 for which가 한꺼번에 이동했겠죠? 따라서 with가 아니고 for를 써야 되는 거죠. 전 양쪽 고령이에요. The work for which the poet Emma Rogers is best for. 이 be known for냐, be known as냐, be known by냐 중에서 잘 선택을 해서 양쪽을 고려해서 지금은 뭐뭐로 유명한 거니까 포가 맞으니까 for which를 써야 되겠죠. 자, 명지대학교 2008년도 문제 한 문제를 갖다는 편지를 쓰세요. To a company that you have recently purchased something that does not work. 그 회사로부터 purchase something인 거죠. 요거는 that does not work well은 요 something을 꾸미는 거고 동시에 from 컴퍼니를 꾸미는 거는 그 회사로부터 사는 거니까 from which가 되는 거죠. 관계사 전체 양쪽 결역형이죠. 요거 두 개를 참조해서 purchased from 쓰는 거죠. put use는 사용한 방향 쪽으로 이용하는 데서 지금 원래 put 뭐뭐 a good news, put a to a good news 잘 이용하다 이런 표현으로 많이 쓰죠. 지금 거는 is put 수동태로 된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to which가 돼야 되는 거 양쪽을 고려해서 to를 사용해야 된다는 말잘 이해되시겠죠? 하나의 문장에서 이게 두 개가 한꺼번에 다 나왔기 때문에 세 개가 한꺼번에 다 나오면 좋겠지만 이두 개가 한꺼번에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래간만에 이해가 두 개를 쭉, 긴 데에 두개 한꺼번에 나오는 걸 여기다 넣은 거죠. 이 제목이 이해되죠? 관계사, 전치사, 선행사 결정은 관계절 결정은 양쪽 고려형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A번은 선행사 결정형. 그 다음에 B번은 쭉 내려가서 양쪽 고려형이 된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